오늘의 댓글은 임수빈 친구가 케빈 오빠 스텔라 언니 오늘도 힘든데 열심히 촬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달은 1월과 3월이에요. 1월은 제 생일이기도 하고 방학이니까요. 3월은 반도 바뀌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니까요. 케빈 오빠 스텔라 언니 사랑해요. 케빈이 가장 좋아하는 달은 9월이에요. 9월에 케빈 생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김다나, 송민하, 박보린, 민민, 임지수 친구 이외에도 엄청 많은 친구들이 달력 이벤트 댓글 남겨줬거든요. 아직 이벤트 기간 많이 남았으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재미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은 필수! 그럼 오늘 기네스 영상 보러 출발! 오늘은 뭘 가지고 놀지? 이걸 가지고 놀까? 아니, 꼬마일리? 네? 오늘은 꼬마일리에게 어울리는 도전이 있어요. 저한테 어울리는 도전이야? 네, 빨리 케빈 오빠를 데려오세요. 아, 네! 아, 오빠! 케빈의 기네스 도전! 오빠 빨리 와! 꼬마일리! 오! 근데 오빠가 촬영 친구한테 듣기로는 오늘 도전이 꼬마일리한테 어울리는 도전이라던데? 맞아! 친구들! 오늘의 기네스 도전은? 오늘의 기네스 도전은 얼굴에 포스트잇 많이 붙이기! 기네스 기록은 1분에 58개래요! 꼬마일리 준비됐지? 응! 그래서 꼬마일리에 어울리는 도전인 것 같아. 그래서 나한테 어울린다 그랬구나? 맞아. 이게 2014년 8월에 기록된 그 기록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게 오빠는 얼굴이 작아가지고 될까? 58개가? 될 것도 같아. 알겠어. 그러면은 일단은 1분에 58개면은 거의 1초에 한 개씩 붙여야 되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미리 빠르게 도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놓으려고. 아, 좋은 생각이다. 좋은 생각이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붙여놓고 꼬마일리도 우리 같이 해보는 게 어때? 맨날 오빠가 혼자 도전하니까 뭔가 라이벌 의식이 안 생기는 것 같아. 그래서 꼬마일리랑 같이 하게 되면은 뭔가 꼬마일리보다 먼저 붙여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빨리 붙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어때? 나는 나대로 붙이고. 그치. 아, 좋아. 꼬마일리도 이렇게 준비를 해놔. 오빠, 포스트잇 떼니까 우리 방 탈출하던 거 생각난다. 하나, 둘, 셋. 야! 갑자기 아픈 기억이. 그때 엄청 힘들었잖아. 그래도 재밌었지? 방 탈출. 됐다! 준비 끝! 그러면 이제 촬영 친구가 시간을 대줘야 돼요. 알겠죠? 1분. 꼬마일리 잘 붙일 수 있겠지? 근데 얼굴의 기준이 여기 살색 부분만 되는 것 같아요. 살색 부분만. 살색 부분? 꼬마일리 여기 가려막이 딱 되어 있지? 여기 이 라인을 내고 하는 거야. 케빈 꼬마일리의 기네스 도전! 준비! 시작! 조금 머리를 써가지고. 근데 안 보이니까 진짜 어렵다.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어렵네. 그치? 응. 왜 떨어지지 마. 떨어지지 마. 안 돼. 그만. 꼬마일리 찬다. 아니야, 안 될 것 같아. 하나. 근데 되게 할아버지 같다, 오빠. 뛰어볼까? 넷. 20개! 다음 꼬마일리. 오빠 나 앞이 잘 안 보여. 안 보이지? 안 보이지? 오케이. 꼬마일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열, 열다, 열, 열,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21. 꼬마일리 21개! 근데 꼬마일리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 얼굴이 잘 안 보이잖아. 어디가 맞아. 붙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두고 각자 거울을 들어주면서 도전해보는 게 어때? 좋아, 좋아. 좋아. 거울 들고 도전! 이번에는 캐리 상상 거울을 보면서 기네스 도전해보는 거야. 좋아. 상상하면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하잖아, 그치? 맞아. 기네스 기록 성공해보자, 우리. 좋아. 그러면 오빠 먼저 할게. 이렇게 들어줘. 잘 보여? 잘 보여, 잘 보여. 그러면은 촬영 친구 시간 대주세요. 예빈. 네. 준비. 준비. 시. 거울 한번 닦고. 네. 네. 깜짝이야. 네. 시. 두 개를 넘어보세요. 네. 시작.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2, 13, 14, 15, 16, 17, 18, 20. 21. 오빠 보여? 그만! 어! 21개야. 21개야. 어떡해. 꼬멜리! 응. 이제 꼬멜리 도전하는 거야. 좋아. 거울을 보고 상상해봐. 응. 너가 지금 기네스 도전에 성공했어. 여기 지금 60개가 달려있어. 행복해? 좋은데? 행복하지? 행복하지? 응. 뭐 도전하는 거야? 응. 꼬멜리의 기네스 그래. 도전! 준비! 준비! 시작! 어디 갔지?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른 것 같아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버려 그거 버려. 과감히 버려. 열. 그런 거 버려 과감히.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다섯, 열여섯, 열일곱. 먹지 말고. 종이가 맛있네. 열여덟, 아니 열일곱. 손에 붙었다, 손에 붙었다. 꼬마 엘리, 어떻게 거울을 본 게 더 적게 붙였어? 아, 근데 꼬마 엘리, 이 방법으로 오빠 한 번 더 해보는 게 어때? 너무 아쉽잖아, 그치? 응. 이렇게 하니까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응. 다시 한 번, 도전! 도전! 근데 나 이거 뜰까? 알겠어. 내줄게. 그럼 케빈의 기네스 도전! 준비! 준비! 세계 기네스 기록은 바로 58개! 네? 과연 케빈이 깰 수 있을 것인가? 갑자기? 다른 친구 래퍼 같아. 래퍼야, 래퍼. 시작! 빨리 도와줘, 도와줘, 어떡해. 26, 27, 실패! 꼬마 엘리, 기네스 기록을 성공한 그분은 어떻게 58개를 붙였을까? 그러니까, 엄청 빼곡하게 붙였나? 아, 너보다, 아, 미안. 난 얼굴 작다. 알겠어, 알겠어. 얼굴이 좀 크신 분일 수도 있어. 그치, 그치. 친구들, 케빈의 기네스 기록은 앞으로도 계속되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케빈의 기네스 도전! 도전!